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3층 상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창문에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이곳은 주요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실이라고 하는데요. 대코로나 시대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모니터도 구비돼 있고요. 아주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디자인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선 또 춤이 빠질 수 없겠죠. 날라라. 민망하니 다음. 손소독제가 있네요. 아까 했지만 위생은 중요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역 또한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저도 거들겠습니다. 이곳은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한번 슥 둘러보기만 할까요? 이번에는 지하에 위치한 슈프레 스튜디오를 둘러볼 건데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보안이 참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열려라 참깨. 가 아니고 보안키를 받아왔습니다. 슈프레 로고가 눈에 보이는데요. 와플같이 생긴 게 정말 귀엽지 않나요? 철저한 방역수칙을 통한 출입 순서가 있는데요. 더 들어가 볼까요? 모든 브랜드와 상품이 콘텐츠가 되는 곳이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희는 QR코드를 찍었기 때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찍고 들어오세요. 현재 대표님께서 직접 스튜디오 소독 시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릴 때는 이런 방역차가 한 번씩 돌아다니곤 했죠? 따라다니다가 길도 자주 잃고 그랬었는데 역시 추억과 즐거움이 있는 곳 슈프리입니다. 콜록콜록. 연기가 좀 맵네요. 안녕, 또 왔어요. 여기는 스튜디오 1번. 마치 가정집처럼 꾸며진 스튜디오인데요. 소파가 정말 안락해 보이죠? 쿠션도 있고 작은 화분도 있고 디테일에도 신경 쓴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스튜디오 1번을 보셨으니 이번엔 스튜디오 2번을 보실까요? 짠! 스튜디오 2번입니다. 1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인데요. 다양한 분위기로 촬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테이블도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튜디오가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까지 2번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유한석 씨의 팬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가운 이름을 보게 되네요. 유한석 씨에게 영상 편지 어때요? 유한석 씨,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아, 이곳은 쿠킹 스튜디오네요. 실제 주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형 냉장고가 보이는데요. 아, 상표! 실제로 사용하는 냉장고가 맞네요. 엥? 얘는 뭐지? 아까 본 것 같은데. 와플일까요? 배부르니 먹어보진 않겠습니다. 진짜 칼이네요. 얘도 진짜네. 저희 집에서도 보던 식용유가 있습니다. 집 보러 갈 때도 필수죠?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잘 나오네요. 저는 이 집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이곳은 호리존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네요. 아무래도 호리존 스튜디오이다 보니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방송을 관리하는 방송룸입니다. 방송룸 바깥에는 PD님이 작업하시는 컴퓨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는데요. 회의실이 또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 관한 직접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공간 같아 보여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슈플. 슈플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둘러봤는데요. 스튜디오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쿠킹 스튜디오도 그렇고 호리존도 그렇고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슈플 스튜디오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요.